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해서 어느 정도 디자인만 좀 디벨롭 시켜달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토끼 인형이 이렇게 딱 쓰러져 있는, 이게 정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쓰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어디가 희망이죠? 희망! 여기 희망. 뒤편은 여기 딱 등쪽에, 등 딱 가운데 그 토끼 이거 뭔지 알죠? 그거를 딱 끼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인 거죠, 또. 그렇지만 이번에 사진이 아니라 캐릭터로, 네. 오늘 이번에는 토끼가 메인이에요. 이유는 제가 토끼를 좋아하기 때문에 토끼를 가지고 제가 희망을 얻거든요. 아,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앞모습은 이렇게 네. 호랑이 눈이 뒷모습도 똑같아. 이건 이게 디테일이 있어요. 이 옆에 이어지는 이 줄무늬 있잖아요. 이 옆에 이어지는 줄무늬가 뒤에 이어져요. 뒤에 이렇게. 혹시 체인은 같이 안 펴나? 체인도 달까요? 이거는 이제 2020년도 호랑이 귀염 팍팍 와서 이제 혼내시라고. 오, 의미는 좋다. 의미는 되게 좋다. 의미는 만드시고. 나도 토끼의 기운을 팍팍 받아서 이제 토끼도 기운이 있어요. 토끼 이걸 받아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카메라 사진을 딱 넣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네 개를 딱 이 간격으로 만들고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딱 적어서 넣은 거예요. 제가 찍히려고요, 여기서. 내가 토셔츠 입었던 네티즌. 저는 풍란 사진 올릴 겁니다. 멤버들 사진 잘 안 찍었어요. 식상해. 토끼는 안 식상해. 야, 토끼 안 식상해. 누가 토끼를 넣냐, 티셔츠에. 그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긴 해. 아, 식상한 거지. 그니까. 저는 티셔츠는 파란색으로 할 거고요. 치즈 묻는 모양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 뒷장에는 이제 그림을 못 그려서 카메라 사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사진 찍을 때 하나, 둘, 셋 치즈 하면서 찍잖아요. 이제 그거에 연관성을 줘서 이제 뒤쪽에는 이제 카메라. 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추억을 담자 이런 의미도 있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이랑 뒤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좋아요, 좋아요. 이번 거는 제 그림으로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 하려고 해요. 색이 약간 노란색으로 막 그런 휘망적으로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뒤면은 약간 이렇게 믹스업 네, 휘망을 만난다 그런 의미로 명호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저도 되게 휘망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림 중에서 노란색 포인트로서 그림이 되게 많이 그렸는데 이 분위기랑 되게 맞을 것 같아서 쓰게 됐습니다. 사진은 약간 뭐 하늘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막 뿌렸어요. 그냥 그때의 노래 들으면서 기분 너무 좋았고 되게 휘망적인 생각 가지고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해바라기를 그려봤습니다. 밝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해피니스를 표현하는 약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번에 티를 저희가 다 같이 해봤잖아요. 너무 복잡하면 별로 안 이쁘더라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뭐 하나만 담아놔도 사람이 훨씬 이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약간 레퍼런스 같은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북구를 애니메이션 틱하게 만들면 안 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곰돌이 인형처럼 강아지 인형 같은 느낌인데 북구를 그리는 거지. 이 정도 느낌에 이 정도 느낌으로 들어가서 이 마이브가 약간 그냥 저는 제 인생의 행복이 뭔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게 제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그냥 내가 도전한 걸 주제로 티를 만들었고 불가능이란 없다 뭐 이런 조금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의미를 두고 팬분들이 조금 굿즈로 판매가 된 티셔츠를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정말 티셔츠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취미생활인데 그냥 패션 잡지 같은 거 사서 잘라서 붙이고 뭐 하고 뭐 해서 계속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딱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선생님 시키신 짜장면 같다는데? 네? 시키신 짜장면 같다는데?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왜 또 내가 해? 약간 이렇게 한 번. 여기는 일단 2020년을 거꾸로 뒤집어서 2가 합쳐지면 하트가 돼요. 그래서 이쪽은 좀 심플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심플한 티셔츠를 좋아해서 뒷면은 여기 오른쪽 구석쯤에 제 아기 때 사진을 이제 넣고 그 아기가 이제 풍선을 들고 있는 거예요. 풍선이 뭔가 저한테는 약간 행복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020년은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풍선들을, 형형색색 풍선들을 넣어봤습니다. 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따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저희와 함께 좋은 취지로 많은 분들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티셔츠도 정말 이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